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drop out이 왜 동작을 하는지 다시 한번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처음 그 drop out이 소개될 때는 그 레이어마다 사용되는 노드의 개수가 작아지니까 소위 뉴럴 네트워크의 그 모델이 좀 작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작은 네트워크로 우리가 그 피팅을 하니까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. 또 다른 직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또 다른 직관은 뭐냐면 하나의 특징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중치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의 레이어의 층에 그 노드 하나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노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노드로 들어오는 그 이전 층에 액티베이션 값들이 4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4개. 자,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주어진 이 노드, 이거를 다른 색깔로 또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주어진 노드에 그 소위 영향을 주는 이전 액티베이션 값들은 4개가 되는 겁니다. 사실 그런데 이것을 그 입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입력층 이후에 즉 특징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 노드는 그 이전 층을 특징으로 삼아서 새로운 그러한 그 결과 값을 그 소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에 있던 이 4개 중에서 어떤 특정한 중요한 한그 특징만을 우리가 부각시키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드롭아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두 개를 우리가 드롭아웃을 시켰다고 한번 봅시다. 주어진 하나의 그 샘플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이전에는 이한 곳에 몰렸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웨이팅 그 팩터들이 여러 개로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가중치를 분산한다는 건 뭐냐면 웨이팅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쉬링크 그 웨이트 특별히 그 L2 놈그 측면에서 줄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노드 값을 계산하는데 이전 특징에서 그 말하자면 하나의 8이라는 어떤 웨이팅 값이 필요했다. 나머지는 모두 제로고 그러면은 이 L2 놈 측면에서 보면은 8의 제곱은 64죠. 그죠? 그렇지만은 이거를 그 4개의 노드에다 분산을 시키면 2로 이렇게 분산될 수가 있는데 이것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? 4 곱하기 그 4가 돼서 16. 즉 L2 놈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게 소위 L2 놈의 크기잖아요. 이 L2 놈 크기에서 보면은 그 동일한 그런 그 웨이팅 효과를 나타내지만 분산했을 때 훨씬 더 작은 그 웨이팅 값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그 원래 레귤러라이제이션에 사용되는 그 W의 크기를 작게 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좀더 실질적인 예로 오른쪽에 이와 같은 그 레이어 그 5층 구조로 된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노드 값이 입력은 뭐 3개가 여기 주어져 있죠.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에는 그 7개 노드, 두 번째도 7개, 3개, 2개, 1개 노드를 각각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. 이럴 때 사실은 그 웨이팅 매트릭스의 크기가 우리가 클 경우에는 그 웨이팅 매트릭스에서의 그런 효과를 좀 분산시킬 그 목적으로 좀더 많은 그큰 그런 그 드롭아웃을 그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그 W1,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의 웨이팅 매트릭스와 두 번째 W2, 그리고 W3, 그리고 W4, W5가 있겠죠. 그렇지만은 그 크기를 보면은 여기는 그 7x3가 요거고요. 이거는 7x7, 이건 3x7, 이건 2x3, 1x2 등등입니다. 그 중에서 가장 큰게 누굽니까? 얘가 제일 크죠? 7x7. 그러니까 요 웨이팅 매트릭스의 그러한 그 소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드롭아웃을 그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그 킵, 프롭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이 소위 유지하는 그 소위 확률 값을 좀더 여기서는 좀 작게 주고 여기서는 좀 다른 데서는 좀 크게 주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그러니까 반만 쓰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드롭아웃 파라메타 킵 프롭을 한 0.5를 쓴다든지
그리고 그 다음 거는 똑같은 크기를 쓸 필요 없고요. 왜냐하면 웨이팅 그 매트릭스 크기가 작으니까 한 여기서는 0.7 정도 쓴다든지. 그리고 여기서는 뭐 거의 그 드랍아웃을 두 개뿐이 없으니까 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1.0 정도. 여기도 마지막에는 당연히 1.0이겠죠. 그리고 여기는 그 이거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 원래 그요 W2보다는 크기가 작은 관계로 이것 또한 0.7 정도 그요 1번 레이어에서는 사용한다든지, 즉 레이어별로 그 사용되는 웨이팅 매트릭스의 크기에 디펜던트하게 그 킵 프롭 파라메터를 조정하게 되면 가능한 겁니다. 그리고 때때로 그 소위 입력값의 드롭아웃도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. 그렇지만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요. 그래서 뭐 사실 키크롭을 모든 그 층에 조회했다 그러면 1.0이라는 걸 주면 되고요. 뭐 때때로 뭐0.9 정도를 쓰기도 하는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그 입력 그 특징들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보통 많이 그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그 드랍 아웃이 많이 활용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. 특히 컴퓨터 비전 분야입니다. 우리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입력값이 이미지 형태로 많이 주어지잖아요.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 주어진다는 얘기는 그 입력 특징 벡터의 그 크기가 픽셀 개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. 그런데 사실 또 활용할 훈련 자료를 활용할 데이터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오버피팅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 컴퓨터 비전에서는 그 소위 드롭 아웃을 쓰는 그 드롭 아웃 그 테크닉을 우리가 그 소위 임플리멘테이션 할때 거의 매번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그 소위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를 이와 같은 드롭 아웃으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그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. 또 하나 우리가 다운사이드도 있습니다. 좀 단점이죠. 그 별로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거는 그 비용 함수 값입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그 알고리즘, 그러니까 특히 네트워크가 잘 훈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통 이그 number of iteration을 그 기준으로 이 비용 함수의 크기, J 함수가 이 서로 감소하는지 이런 그 크기가 감소하는지를 우리가 그 소위 관찰함으로써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구나 아니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드롭아웃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은 매번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그 지우는 그러한 노드가 랜덤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값이 그 일정하게 감소하지 않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정하게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학습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. 그래서 이 알고리즘 자체가 제대로 학습되는지를 확인할 때는 드롭 아웃 없이 즉 위드 아웃 드롭 아웃 없이 이러한 그 소위 반복 과정에 따른 비용 함수 값의 그러자면 그 감소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좀더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드롭아웃을,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드롭아웃을 쓰는 이런 식의 그런 그 소위 결합된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그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